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남 함안 칠원입니다. 경남 함안 칠원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입니다. 이곳에 기념관이 들어섰다 그래서 언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제가 울산을 어제 다녀올 일이 있어서 중간 지점에 있는 여수와 울산 중간 지점에 있는 함안 칠원 손양원 기념관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기념관은 잠정 폐쇄되어 있는 상태네요. 작년 11월부터 잠정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들어가 볼수 없고요. 지금 기념관이 상당히 그 조용하게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주변 모습만 좀 이렇게 담습니다. 여기 그 안내판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 산돌 손양원은 일제의 그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 투쟁한 목사이자 항일 독립운동가이다. 또한 예양원에서, 그러니까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보호사업과 전도활동에서 전례가 있으며 한국전쟁 중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8월 15일 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이를 기리고자 2015년 9월 20일, 얼마 안 됐죠?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그래서 이 여수에도 손양원 기념관이 있는데,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은 기독교계에서 세운 것이고요. 요거는 지자체에서 세운 겁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경남도 차원에서 뭐 지원을 해서 또 손양원 순교사업회 뭐 이런 데가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생가에 손양원 기념관을 세우고 애국지사 손양원을 기리는 그러한 어떤 그 기념관으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손양원 목사 생가를 복원해 놓은 것이네요.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우물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초가집으로 생가를 만들어 놓고, 마루에 그 책을 읽고 있는 동상이, 손목사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을 뒤에 저 장독대도 있고 보이고, 무슨 아궁이 비슷한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나라 사랑 목사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쓴 글입니다. 이곳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무자비한 일제강점 강점을 믿음으로 저항하며 3.1국민만세를 일으키신 손종일 장로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의 아버지가 손종일 장로인데, 함안의 독립 애국자 칠원교의 신앙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드님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 옥살이로
부서지고 공산당의 동인공신 부하들과 자신마저 순교당한 일가족, 이양원 한센 병자들을 위해 바친 일생, 그들이 슬프면 눈물로 그리고 그들이 울었으면 한벌 옷이 되어 됩니다. 그들이 면발이면 한 켤레 신발이 되시고 그들의 피고름 아픔을 입으로 빨아내시고 부하들 살해한 양자로 삼으신 사랑의 문제였던 애양원의 작은 예수, 이곳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신발을 신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위해 보십시오. 성경 목사는 기름을 참으면서 고운 목사가 안상을 제일교회입니다. 고운 목사 정태한 것 같는데 지금 그러네요. 저쪽에는 이렇게 일렬로 있는 게 뭐냐면 아홉 가지 손양호 목사 그 감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인동신이 죽은 뒤에 감사 헌금을 하면서 아홉 가지 감사 그거를 하나하나씩 문구를 새겨놨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하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금을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이들, 큰아들 동인이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거든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에 아들들이 생길 것을 변시 믿어주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는요, 칠원교회, 그래서 순양원 목사 기념교회인 칠원교회가 세워져 있네요. 주변에 이제 그 마을들, 아파트 건물들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1층을 보니까 무슨 카페도 하나 있고, 아마 건물 자체는 크지도 않고, 이 정도면 좀 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세워져 있고요. 참, 손양원 목사는 한국 목회자 가운데서, 한국의 그 목회자 가운데서 기념관이 두 개 세워져 있는 목사는 아마 손양원 목사님 처음이지 않을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의 그 관심과 사랑을, 존경을 받고 있는 목회자이고, 애국지사가 맞느냐, 손양원 목사 애국지사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난 크리스찬들이나 일반인들 가운데서 좀 문제제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양 목사가 신사참배 반대로 옥구를 치렀기 때문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 특히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 제 1, 2계명 을 지키기 위한 걸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적인 신앙 때문이지 애국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제 문제제기죠. 그러나 이제 앞서 봤다시피 1995년 8월 15일 날그 존양 목사가 애국 애족장 그 훈장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신사참배 거부가 단지 기독교 신앙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제 한가한 하나의 그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온몸으로 한가한 것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종일 장로도 그 훈장을 김영삼 정권 때 받았어요. 애국애족장 먼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선종일 장로는 이제 3.1운동을 이 함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순양호 목사가 학교를 아마 퇴학을 중퇴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9가지 기도문의 경우는 이제 동인동신이 죽은 직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감상금 봉투에다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인동신이 순교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손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면 순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하다가 사망을 한 건지 여부는 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그것 자체는 좀 더, 명확한 어떤 사료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인동신의 경우는 좀 우익 청년들이 주로 활동했던 그 학년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특히 그 여순 항쟁이 터졌을 때그 그걸 막는데 우익 청년 우익 그 학생들 중심의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학년 소속 우익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그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저런 여파에 휩쓸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은 목사님의 시비 아까 그뭐그 글에도 이제 뭐 어떤 손 목사님이 그 양자로 삼은 그안모 씨. 얘 이름까지 이렇게 새겨가지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건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분의 후손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실명까지 검명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손 목사님이 삼았다면. 이름을 저렇게 새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순양호 기념관 여기 함안 순양호 기념관 관장으로 그 안모 씨의 아드님이 여기에서 일하기도 했었거든요. 참 그런 것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동인동신을 총으로 쏜 좌익 청년 자외 학생들 중에 이제 한 명이 맞은 건지 어쩐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이 총을 쏘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한 명으로 가담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용케도 그 중에 한 명인 살아 남았죠. 그래서 평생의 그 주홍글씨가 새겨지다시피 해서
굉장히 괴롭게 살다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아쉽게도 안회를 들어가 볼수 없었는데, 손양원 목사, 손양원 기념관을 이렇게 잠깐 둘러보고 갑니다. 예,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하만 들르실 일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